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까요? MBTI 새로운 검사가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검사는 아니고 그 제일 유명한 MBTI 검사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질문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제가 의식하고 만들진 않지만 자꾸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동의.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아래한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탐구,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 이미 있는 제 관심사를 더 어렵네. 이것도 어렵네.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아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다양한 관심사를 구경하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럿의 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건 별로예요. 안 그래요?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편이다. 완전 비동입니다. 평정심 유지 못해요.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편하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미동이 계속 문어발이에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누가 하다 저거 하다 감사한 점인 편이다. 이만큼 할게요. 원래는 좀 많이 감성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제 주변에 현실적인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도 조금 더 현실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새로운 일을 좋아한다. 비동의.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편인 거에 더 가까워요. 계획을 안 세우면 너무 엉망이 되니까 수 없이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기로 한다. 동의. 좀 자책하는 스타일.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어느 정도. 근데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성이든 동성이든 떠나서 제가 뭐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가서 말 걸고 그게 막 미친듯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저에게 큰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드러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비동의. 영화 보고 나서 뭐 이게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거 얘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저는 재밌더라고요. 감상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제가 너무 감정적인 스타일이라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루 계획을 일정화. 하루 계획을. 아니, 뭐야.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루 일정을 계획을 해놔요. 이걸 해야겠다, 오늘은. 근데 즉흥적으로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걱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너무 눈치 보는 타입은 아니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완전 저는 단체 활동 우르르 도는 거 다 같이 우는 거 그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결말을 열린 결말인 게 좋을 때도 있고 닫힌 해피엔딩인 게 좋을 때도 있는데 딱히 막 그렇진 않은데 근데 여운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큰 만족감을 느낀다. 아니요, 제가 성공하고 싶어요.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좀 동의합니다. 관심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좀 제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 돼요. 좀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미동이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미동이 하면 하고 하면 좀 리더십 있게 잘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리더십 있는 스타일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 이렇게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사람들이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조금 동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 원한다. 아니요, 그냥 바로 휴식할게요.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굳이 즐거울 것까지야? 근데 재밌는 논쟁이라면, 재밌는 토론이라면 또 그것도 재밌겠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미동이 주의를 항상 끌려고 하고요. 관종이에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동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미동이 제가 이걸 왜 미동이 누르냐면 최근에 제가 영어학원에서 알바하다가 그만뒀는데 항상 혼나던 게 이거예요. 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일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인데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신의 방법으로 남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치겠나봐요. 근데 나도 나만의 방법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100%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저 그렇게 혼내신 분 이거 MBTI 체크할 때 무조건 동의 누르세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동의. 사후세계한테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러면 없으면 너무 슬프니까. 그치만 사후세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질문 자체가 싫은 건 아니니까.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근데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좋아해요. 혼자 보내는 시간도 좋고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노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혼자 있는 건 다섯 번이고 싶어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워낙에 지루한 걸 싫어해서 자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이 정도.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후회 안 하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비동이 즐거운 파티와 행사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일 뿐이지 제 피로를 푸는 거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해. 재미없어. 잘 몰라서 가면 가는데 막 그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미동이 저는 공감력이 좀 높아서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좋아하진 않아요.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좀 잘 불안해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많이 불안하진 않아요.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을 가능한 배우고 싶다. 글쎄요, 전화 통화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서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설득을 잘 시켜주면 눈을 잘 이해해요. 전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근데 또 신기하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는 잘 안 해요. 신기하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아니요,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성격이었어. 옛날에 왜 그랬지? 좀더 빨리 뭐할걸 유튜브를 빨리 할걸뭐이런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저는 미궁으로 빠집니다.